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작은 무덤 훔쳐가는지도 모르지만 신라 왕릉, 조선 왕릉, 큰 왕릉은 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파커 교수가 참 놀랐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and today we're doing number 6 in my series of 10 reasons why I think Korea should be considered a peaceful and stable country. Number 6 today is the king's graves were not robbed. 그러니까 한국말로 왕릉을 토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우물파괴 개구리가 한국 사람은 왕릉을 독을 안 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의 왕릉 모두 훔쳐가요. 독을 당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발견하는지 오늘 설명할게요. 저기 왕릉을 독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그것은 왕릉 속에 금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농담으로 There's gold in them thar hills. 우리 미국 사람은 옛날에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 49ers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금 찾았을 때 There's gold in them thar hills이라고 해요. 웃기는 발음으로 them thar hills. 근데 사실은 무덤 속에도 금 있어요. 또 운행에 강도하는 일도 유명한 얘기 있는데 유명한 미국 강도가 물어봤어요. Why did you rob the banks? Why did you rob the banks? He answered, because that's where the money is. 그러니까 왕릉을 도굴하는 것은 왜? 거기는 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고고학자들이 좀 답답한 게가 뭐냐면은 토굴당한 사람이 토굴당한 무덤이 대부분이에요. 토굴 안 한 무덤은 찾기가 힘들어요. 중동 애굽이라고 한 곳에 저기 이거 제가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몇 년간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조해서 미국의 교재를 또 잘 쓰기 위해 난 미국 학자 또 교재 쓰는 사람 교재 편집하는 사람 모여서 한국에 답사했습니다. 답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또 우리 미국 교재는 주로 세계사 교재는 한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쓰도록 하는 우리 프로젝트 있었습니다. 어느 때 우리 경주에 가서 박혁거세의 무덤 그러니까 오릉이라는 건데 거기서 써 있었습니다. 또 여기 이 사진 하듯이 여러 사람은 그 오릉에 서 있으면서 한 사람은 강의를 하는데 나는 그와 똑같이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진은 없지만 그때 한 15명 정도 있었어요. 또 나는 이 사람 자리에 서 있었고요. 또한 같이 계신 분은 이종욱 선생님 계셨어요. 그분은 신라 역사의 전문가 또 서강대학 교수 하시고 서강대학 총장도 하셨고요. 그분은 같이 있었어요. 또 그 학자들 가운데 마침 Bradley J. Parker이라고 University of Utah, 마침 University of Utah의 한 교재 쓰는 사람 하나 계셨는데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인데 그분은 질문이 언제 이 오릉 또 한국 왕릉 언제 좀 독을 당했습니까?
이래 질문했습니다. 토굴당 했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안 해요. 토굴당 한 일이 없고요. 토굴한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 파커 교수는 안 해요. 왕릉을 다 토굴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그 고고학자, 여기 고고학자들이 파악할 때 금관, 뭐 다른 금 다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정욱 교수 보고 이 왕릉을 좀 토굴당했습니까? 물어봤는데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작은 무덤 훔쳐가는지도 모르지만 신라 왕릉, 조선 왕릉, 큰 왕릉은 토굴한 일이 없습니다. 그 파커 교수가 참 놀랐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그분은 날 보고 아 피터슨 교수의 이론이 이거 지지하는구나 해요.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분의 보시기에 왕릉을 독을 안 했다는 것이 한국의 안정한 평화스러운 역사에 증거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충분한 혼란, 전쟁이 있어도 충분한 혼란은 없어서 이 도둑놈들 이 왕릉을 토굴한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커 교수가 하는 말이 중동에 일하는 고고학자들인데 애굽하고 중동에서 일하는데 거기 고고학자들이 토굴 안 한 무덤을 발견할 때 아주 신기해요. 아주 뉴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토굴해요. 또 그분의 말은 애굽에는 큰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왕릉입니다. 그 피라미드 속에서는 훔쳐가는 사람들이 왕조가 끝내기 전에도 훔쳐가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고학자들 파악할 때 다 있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 개, 여섯 개, 일곱 개나 신라관, 금관 좀 있는 거예요. 훔쳐간 거 없어요. 또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일제시대였는데 재미있는 게 일본 사람이 조금 훔쳐갔다, 독을 하는 일이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 없기 위해서 스웨덴의 왕세자 오실 때 그분은 조금 고고학에 관심 있는가 봐. 그 사람 오실 때 경주의 첫 번째 왕릉을 파악할 때 고고학 연구할 때는 그 스웨덴 왕세자가 그 첫 번째 왕관을 뺏어갔습니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국제의 연구 관계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기 일본에서는 훔쳐갔다고 말 없도록 스웨덴의 왕세자를 좀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렇고 조선 시대에 그 서울 지방에 왕릉도 있고. 우리 고려 왕릉 잘 모르는데 거기서도 개성 주변에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되는데 또 백제하고 가야는 거기서도 왕릉이 있는데 대부분 고고학자들이 첫 번째 발견해요. 도굴자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일제시대 아니고 임진왜란 때에 일본 군인이 왔다가 근데 한국 위병들 싸웠잖아요. 또 그 일본 군인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이지만 저녁이면은 안전을 위해서 그 외성 속에 들어왔습니다. 외성들이 지금 한 7개, 9개 남아 있습니다.
울산에서 진주까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있는데 아주 여러 개 있는데 그 외성 속에 아주 대단한 외성을 만들었는데 그 외성 속에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충분히 마음대로 나가서 왕릉 같은 곳에도 훔쳐갈 수가 없었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명나라가 위대한 명나라 그 명나라의 왕릉을 도굴당했습니다. 중국에도 왕릉을 제왕이라고 하죠. 훔쳐간 일이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게 일본선은 안 했어요. 일본선은 일본 왕릉은 안전하고 한국과 똑같이 안전한데 또 한국의 왕조가 신라시대 경주 조선시대 서울 아직까지 좀 안전하다는 것은 한 가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평화스러운 나라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거 여섯 번째 증거가 되는데 이 모든 증거가 합쳐서 아주 부인할 수 없이 한국은 아주 평화스러운 역사 있었다고 좀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좀 마치고 다음번에는 일곱 번째 우리 선비 문화 한국의 선비 문화도 평화스러운 문화다. 제가 사무라이 일본의 사무라이하고 비교할 때니까 아주 평화스러운 안정한 나라의 증거도 되는 거야. 그 일곱 번째 다음에 하고 오늘 여섯 번째 마칩니다. 보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